분명히 거기서 윈터가 나랑 눈이 마주쳤거든? 나를 알아본다는 눈빛을 보냈는데 내가 거기서 아무래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이돌이니까. 내가 나는 본 것만으로도 일단은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이렇게 눈인사를 했더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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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어? 플러팅인가요? 안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에스파를 만나 썰을 풀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어? 이거 약간 데스티니 아닌가라고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제 피치스라는 곳에서 행사를 크게 열었습니다. 이제 피치스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차 튜닝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피치스가 온 유니버스라는 행사를 이번에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팻뚜형 통해서 그 초대 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형 덕분에 다녀오게 됐어요. 이제 전날에 한 스트리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나 혹시 내일 파티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진자림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지금 파티 거의 풀파티 상태인데 끼고 싶느냐? 자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파티에 들여보낼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그럼 들어와라. 대신 네가 두 번째 파티원이다. 이제 파티가 두 명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날이 돼가지고 이제 피치스 행사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페라리 끌고 가야지. 피치스급에서도 페라리 488 정도면 꿀리는 차는 아니거든. 갔더니 행사장 주차장은 VIP 말고는 들어가기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주변 공용 주차장을 가면 되지. 그랬더니 거기 막 휘황찬란한 차들이 막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막 이렇게 막 많아. 그렇게 많은데 그게 1km가 넘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내 차를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강변 중에서도 조금 이제 서울 시골이라 불리는 데 있잖아요. 서울촌? 보통 강남 애들은 페라리 지나도 이러고 가거든요. 꼬마 애들 야! 페라리다! 이러면서 쫓아오는 동네까지 갔어요. 제가 그 강변 공영주차장에서 제일 좋은 차, 제일 좋은 차였어요. 피치스 행사장에서는 중급, 중하급 정도 된 차가 왕이 됐어. 그래서 저는 아 이번 행사 시작부터 좋지 않다 하고 딱 내렸어. 터덜터덜 걷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데스티니 거기에 틸다님이 같이 내리신 겁니다. 이거 운명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둥이가 눈치 없게 성현님과 같이 내리더라고. 그냥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공영 주차장이 거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완벽한 데스티니 아니더라도 근사 데스티니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4명의 파티가 모인 겁니다. 이제 다 같이 행사장에 딱 들어가서 사진도 좀 찍고 그때 시간이 이제 마침 폴 블랑코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기 폴 블랑코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타이밍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지 노래는 못 듣고 와 씨발 야 따라 부를 거죠? 그것만 듣다가 나왔어요. 그 욕만 좀 듣고 그 약간 끝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는 좀 짧게 듣고 들어가자마자 욕을 듣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티를 받았어요. 피치스 옷을 받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 먼저 들어가라.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에스파 나오기 전에 뭐 좀 먹고 가겠다. 제가 타코야키를 이제 하나 먹었습니다. 거기 이제 푸드트럭이 와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먹은 게 따로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타코야키를 먹었어요. 내 계획은 타코야키를 먹고 이제 가서 에스파를 기다리다 에스파가 나오는 건데 타코야키 두 알째 굽고 있는데 에스파가 나온 거야. 에스파 내면서 이렇게 딱 네 명이 딱 걸어 딱 서는 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나올 때 타코에게 다 가져 주기 빨리 줘요 빨리 줘요 받아가지고 막 챙겨서 막 뛰어갔어. 막 이제 거기서 이제 일행들 딱 만났는데 멤버 한 분이 무대 밑으로 내려오신 거야. 왜 사람들이 왜 안 몰리죠? 그러니까 틸다님인 거야. 주둥이 어디 갔나요? 네, 주둥이랑 이게 성인님은 이게 우르르 가다 찢어졌대. 아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도 한 어쩔 수 없는 운명. 그래서 이제 카톡을 딱 봤는데 갑자기 이제 진자림의 톡이 와 있는 거야. 와나나님 어디세요? 그래서 아 불사 내가 크게 입고 있었던 나의 파티원이 있었지. 유일한 내 파티원을 내가 깜빡했네. 아 이제 어떡하지? 지금 에스파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생각 얘도 한 거야. 에스파 끝나고 뭐죠? 히히 똑똑해. 에스파 무대를 이제 봤어요. 와 나는 이거 영상 검수하면서 관객분 목소리가 정말 웃기다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저거 들으면 들을수록 내 목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쩐다. 틸다님 잠시만요 저 이거 쓰레기 타코야끼 내가 너무 급하게 타코야끼 통도 다 못 버리고 왔고 이거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버렸거든요? 근데 돌아오니까 에스파가 끝났어. 버리고 있는데 뒤에서 안녕히 계세요 소리가 들리더니 끝났어. 아니 씨발 타코야끼 쓰레기 버리다가 에스파를 놓쳤다니까? 근데 다행히 남아있었어. 근데 틸다님이더라고. 아 이게 당황했는데
다 보고 버릴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를 왜 버리러 갔냐면은 이거를 들고 에스파를 영접하기도 뭐 했고 바닥에 두자니 이게 쓰레기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버리고 편하게 보겠다는 마음으로 뛰어가가지고 버렸는데 버려진 거는 에스파와 나의 추억이었어요. 분명히 거기서 윈터가 나랑 눈이 마주쳤거든? 나를 알아본다는 눈빛을 보냈는데 내가 거기서 아무래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이돌이니까 내가 나는 본 것만으로도 일단은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눈 인사를 했더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완전 나갈 때 인사를 했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뭐 볼 거 다 봤으니까 저기 제 파티가 있고 저기 주둥이네랑도 합류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였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창모가 나온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은 무대 시작하기 전에 파티원분들 저 빼고 일단 있으시라 그때 제가 이제 썸네일을 아직 못 그렸어가지고 그거 좀 그릴 테니까 잠깐 좀 따로 빠져가지고 이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썸네일 막 그리고 있었어. 이제 그리고 있었더니 이제 틸다 자리에 이렇게 여성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옆에 딱 앉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도 내가 보기엔 쉬러 온 것 같아. 여기가 쉬기 좋은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그려 오케이 갑시다 하니까 갑자기 진자리 어! 이러고 놀라는 거야. 오 모르는 사람 자기한테 말 걸어가지고 갑자기 놀랬대. 그래서 이제 창모가 공연을 합니다. 창모 공연도 진짜 대박이야. 예! Yeah. 아니 진짜 개쩌는 게 무슨 다 들려. 우리 진짜 다 놀랬어. 와 개쩐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남자들이 에스파 때보다 소리를 더 질러. 정말 쩌는 게 뭐냐면요. 창모가 저녁 후에 첫 무대예요. 그래가지고 창모가 이게 무대를 하다가도 벅차오르는 거 있잖아. 저녁 후에 첫 무대라는 그 엄청난 그 엔돌핀을 우리가 함께 느꼈던 거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왔는지 알아? 쌈디가 나왔는데 바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내려놨어. 쌈디가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 에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숨차 잠깐만요. 자 이러면서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이제 피처링 파트 부분 있잖아요. 그럼 피처링 파트 부분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춤추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연륜이 느껴져. 막 하다가 피처링 파트 이제 자기 쉬고 싶은 거야. 박재범 씨랑 이제 노래를 한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아 제 멋진 목소리를 듣고 싶네. 아 그래서 내 이야기만 들으면 아 쌈디 날먹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모든 무대 통틀어서 쌈디가 제일 소름 돋긴 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진짜 존나 유명한 릴 우지버트 래퍼 해외 래퍼거든요. 그 섭외도 존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우와 씨바 릴 우지버트? 전 릴 우지버트가 누군지 몰라서 왔습니다. 뭐 씨 근데 이제 행사 끝물되면 차 빠지기 힘들겠다. 어여 갑시다 했더니 다들 그럽시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기회가 되면 만나겠죠. 릴 로지버트 씨 나중에 꼭 봅시다. 아무튼 이제 끝나고 이제 주둥이가 아 이제 끝났고 저녁 시간 됐으니까 다 같이 밥 먹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럴까? 택시 타고 이제 찢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제 다 저녁을 먹기엔 좀 애매해진 게 틸다님이 속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까 타코야키랑 크림새우 따로 사먹었더니 배가 안 고픈 것 같다. 그냥 오늘 역시 찢어지자 주둥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밥을 안 먹고 이제 찢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의 교훈 윈터씨 이 영상 보시면 DM 주세요.